오늘 재밌었어요. 아무튼 다음에 술 한잔해요. 내가 쏠게요. 됐죠? 아 잠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거예요? 말했잖아요. 저는 하늘 막 원망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내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데 어떻게 안 행복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살맛나요. 어머적인데요? 아무튼 과거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진 거 진심으로 축하해요. 알았어요. 이제부터 뭐 정식으로 데이트하는 거니까 진짜 애인이에요. 알았죠? 갈게요. 어떤 일이야? 우리 엄마 만나러 왔니? 누나, 나랑 얘기 좀 해. 그럴 필요 없어.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안 들어도 뻔하니까. 그리고 내 대답은 절대로 안 돼. 너야. 그리고 그 대답은 백날, 천날, 오만 년이 지나도 절대로 안 바뀌어. 고현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나 정리해. 누나! 강재미, 내가 이러는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정 원망하고 싶거든 집에 가서 네 아빠인 강영도를 원망해. 다 그 인간 때문이니까. 그리고 하나만 부탁하자. 나 다시는 우리 집에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발걸음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니? 뭐하러 가뜩이나 복잡한 사람을 오라고 했어. 그냥 몸살기 있는 건데. 그냥 몸살기는 이마가 불덩이 같았어. 아이씨. 형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된 죽에 코 빠져도 유분수지. 재미랑 변호사 얼마나 어렵게 맺어졌는데 막판에 뒤집게 생겼어요. 언니랑 형부도 이제 마음고생 끝나서 사람답게 사나 싶었는데 아니 대체 이게 뭐냐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악연이 있대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솔찬이 속상하시겠어요. 나 속병 났다고 챙길 생각하지 말고 당신 몸이나 챙겨. 이런 상황에서 당신까지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재미한테 쓸데없는 희망 주지 마. 내가 말했지. 당신부터 포기해야 깨끗이 정리될 수 있다고. 정리? 아 말도 안 돼 언니. 두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찢어놔. 저기 형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쉬어. 그리고 늦게라도 재미 연락 오면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아까 마음 많이 상했죠. 미안해요.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눈 좀 붙여요. 변호사님도요. 딴 생각하지 말고 운전 조심해서 가요. 재미 씨. 운명하고 숙명하고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운명의 화살은 앞에서 날라오고 숙명의 화살은 뒤에서 날라온대요. 그래서 운명은 피할 수 있지만 숙명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생긴 일이 운명이라면 우리가 만난 건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보 같은 생각 하지 말아요. 내 말 뜻 뭔지 알죠? 알았어요. 어제도 일하느라 밤샜는데 피곤하겠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들어가 쉬어요. 재미 어서 와. 아휴, 얼마나 마음고생했으면 그냥 볼살이 쏙 빠졌다. 엄마랑 아빠가 네 걱정 얼마나 했는지 알아? 들어가자 어서. 춥다. 저기 변호사님도 차 한잔하고 가세요. 아닙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만 갈게요. 들어가요 재미 씨. 아빠 가시는 길이세요? 들어가 쉬어. 네. 그럼 살펴가세요. 형부, 운전 조심해서 가세요. 변호사님도요? 예.